선생님이 어저께 알았잖니?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화면에서는 저 선생님이 디카를 사용해서 DSLR을 사용해서 영상을 녹화하는 중이거든? 아니 녹화하고 송출하는 중이야. 1080p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글자가 이 정도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다른 친구랑 수업을 하다가 야 네 화면이 어떤지 좀 보내줘봐 라고 해서 찍어서 봤더니 완전 개판이더만. 너희들한테 날아가는 화면은 엉망으로 날아가더라. 선생님 녹화본은 따로 올리는 거 지난주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조회수가 1이거나 0이거나 해서 안 봤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수업 중에 화면이 제대로 안 보여서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은 차라리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줌 프로그램 자체가 640 정도밖에 영상이 송출이 안 돼. 굉장히 저화질이지. 거의 캠에서 조금 더 나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 글씨는 뭐 최대한 크게 쓰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보이거나 우리 지난번에 원형이 안 보일 때 막 선생님이 설명해줬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우리 내신 대비 전 마지막 또 정규 수업. 그나마 마지막은 맨날 마지막이지.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는 다 펴주셨죠? 118페이지의 현대 소설입니다. 잔등이라고 하는 작가 허준. 그 동의보감 쓰시는 그분 아니에요. 허준의 잔등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 문제 패턴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 작품은 또 어떻게 분석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까? 자, 37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위클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인은 아이면 이러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여인네는 노인은 새 어린 것은 이라고 되고 있지. 선생님 지금 주어만 찾아서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상대로 인물과 그 인물이 겪는 사건을 판단하라는 문제. 지문만 똑바로 읽었다면 틀리기가 더 어렵겠지. 화면이 좀 아주 끄트머리인데 좀 안으로 떼겨 쓸게요. 자, 인물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다음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놓고 3번 문제, 3점짜리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 대화를 통해 비유적 표현, 서술과 대화의 결합 이런 식으로 서술상 특징 문제가 등장했다는 거.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상 특징. 나름대로 이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였겠지. 우리가 서술상 특징 문제를 항상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 정도의 배치가 되고 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우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 3점짜리인데 솔직히 3점짜리 아니게 느껴졌을걸?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오 이거 무슨 새로운 유형인가 하면서 보기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골 때리는 경험을 했을 거야. 그래서 낯설어서 3점이에요. 어려워서 3점이 아니고요. 정답률도 이거 확인해보니까 92% 나왔네요. 어마무시한 쉬운 문제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좋아. 문제 유형이 새로워지면 그만큼 난이도는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 문제 유형이 고이고 썩으면 고인물이 되면 미친 난이도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고인물들이 되면은 뭐 방어구가 안 입고 못 써서 이러잖아.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거라는 거야. 자, 39번. A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라고 돼 있어. 자, 지금 문제가 뭐가 나왔어? A 어디 갔냐? A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가가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아, 이거는 특정한 장면에 나타난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로구나. 세 번째는 장면의 특성. 이런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보면 회상이란 단어가 공통 키워드로 나왔을 거야. 그리고 이 회상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라는 문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읽을 때 A 딱 나오면 그리고 가가 딱 묶이면 이 문제 풀러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기술. 마지막 40번. 오케이. 이건 먼저 보기 적용 문제죠. 자, 선생님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보기 적용 문제는 패턴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낯선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해석의 틀을 주고 이 해석에 준하여 작품을 이해해보는 식으로 끌고 가주는 보기가 있고 두 번째, 좀 쉬운 지문 혹은 연계됐던 작품들의 지문 경우에는 작품에서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해 준 다음에 여기에 비유하여, 여기에 넣어서 내용물을 판단해보는 문제 나올 거야. 참고로 요 녀석은 처음 보는 작품도 낯선 작품에 해당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보기에 서술을 줬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이라고 했지. 어? 일단 나가 나오는데 자, 그럼 몇 인치? 1인치 시점이로구나. 그치? 참고로 이거 문제의 구성 원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술상 특징 문제가 있는데 1인칭 시점에 관련된 얘기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 보기에서 이미 줬으니까. 자,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자, 지금 배경도 알려줬어? 해방 전후야. 이거는 배경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막 끝난 상태입니다. 1945년, 46년 이때쯤이겠죠? 그래서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특징이 뭐냐면 대상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대상이 뭔지는 안 알려줬지.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대.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리를 멀게 한다는 뜻이야. 가깝게 한다는 뜻이야. 멀게 한다는 뜻이지. 가깝게 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감정을 이입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거리감을 느낀다는 얘기니까 친밀감을 주거나 감정을 이입하는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 관찰 정도의 일부로 수준을 맞춰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 그래서 이 장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3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를 암시하는 것이지. 거리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 제3자의 정신. 정신. 됐고요. 또 갑니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귀로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이겠지? 아 그럼 이 작품이 귀로라는 말 썼으니까 무슨 형 구조라는 거야? 여로형 구조. 길을 여행하는 길, 여행길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여로형 구조라는 정보가 또 튀어나왔고 봐봐 지금 우리 지문을 보기를 다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나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잖아, 그렇지?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이에요. 이 작품의 배경은 해방 전후죠. 이 작품에서는 제3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작품은 여행길이 나타날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네. 하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고 돼. 근데 이쪽 여로형에서는 측은지심이나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드러낸대. 자, 잘 봐. 지금 보기의 형상 원리를 보셔야 돼. 분명히 앞에서는 이 작품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3자의 정신을 드러낸다고 썼어. 근데 여로 속에서는 불쌍한 대상이 나오는가 봐. 그 대상을 지금 이거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건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고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배치되는 설명 아니야? 그럼 이 배치되는 설명이 왜 보기에 등장했겠니? 출제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기 때문일 거야. 그럼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작품의 서술자인 나가 어쩔 때는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저러고 있어. 배가 고픈가 보네. 오렌지 껍질을 주워먹고 있어. 안타깝군.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어쩔 때는 저 사람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식의 일정한 정도의 감정을 또 실어주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그 왔다 갔다를 구분해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 자, 이래서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아, 이거 그거네. 봐봐.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런데 노인과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일본인과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아 그렇군. 노인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일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을. 일본 사람인데 측은지심이라고? 좀 요상하지 않니? 일제강점기인데? 그 얘기는 일단 읽어보시면 아실 거야. 자, 선택지 내용도 보시면 일본인 남남네, 노인, 그래서 인물들과의 관계도를 내가 어떻게 그려가는지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지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기 시작해야 될 텐데 이 잔등이라는 작품은 지금 선생님이 보기를 통해서 설명해드렸지만 이 작품은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기출작품이니까 알아두자고요. 이 작품은 휴머니즘이에요, 키워드가. 휴머니즘이야. 휴머니즘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일본의 폐주 이후 잔류 일본인들이 있어. 자, 잔류 일본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다? 아까도 이미 썼지만 측은지심을 가지는 내용이 나오거든. 분명히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우리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었고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했지. 사람도 많이 죽였고. 그런데 그 일본에 원폭이 떨어져서 전쟁은 무조건 항복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탈탈을 시전하는 동안에 정작 이 서울에 들어와서 혹은 조선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노력했던 몇몇 일반인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일반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식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갑자기 사람들 다 물러가 버렸고 나는 하던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아있어서 결국 거지꼴이 돼버리거든. 그 거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주스 들어왔다. 잠깐만. 자, 어서 오시고요. 수업은 방금 시작했습니다. 어휘 테스트는 선생님이 따로 선생님이 언급을 해줄게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주시고, 그냥 선생님 얘기 들어주시고 우리 교재 118페이지만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시작해서 문제 분석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잔등은 휴머니즘의 작품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잔등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알면 더 쉬워요. 이 잔등이 뭐냐면 잔은 남아있다는 뜻이야. 등은 등불이지. 저 멀리 깜빡이는 남은 빛, 이것을 잔등이라고 불러.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그 불을 잔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작품에는 의도가 보일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끝났어. 이 서글럼의 새끼들 다 정작 처벌해야 될 녀석들은 다 도망가는데 일본 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씨, 열을 맞는데 딱히 저 사람들이 뭘 한 건 아니고 참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돕는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내포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읽어봅시다. 자, 가볼게요. 앞부분 줄거리가 떴어요. 줄거리 떴을 때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읽으셔야 되죠? 해방 후 나는 버신 방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로 이르는 귀로에 오릅니다. 좋아요. 예상대로죠? 해방이 됐고요. 장춘에서 서울로 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카톡이나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헤어지면은 진짜 답도 안 나오는 거거든. 참고로 이 둘이 헤어진 상태예요. 지금 같이 가기로 했었고 같이 오고 있었는데 1년의 사건으로 인해서 좀 둘이 시간이 어긋나 버렸고 그래서 각자 도착지에 가면 그 친구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중이라고 생각합시다.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 뱀장어를 작업하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인물 등장하죠. A라고 칩시다. 참고로 이건 전부 다 나의 입장에서 써주려고 했으니까 A, B, C는 내가 관찰한 사람들의 모습일 거야. 자, 뱀장어 작업하는 소년입니다. 뱀장어 소년이라고 부를게요. 뱀장어 소년을 만났어요. 이후 나는 방과 제어하기 위해서 청진에 도착해서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돼. 자, B. 이번에는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국밥집 할머니가 참고로 이 사람일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국밥집 할머니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자. 노인은 대끝으로 국소틀 가리키며 아,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오.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기만 하다가 또 늘 그럴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자만우는 나쁜 버릇이 도져서 몇 해 동안에 남의 집 고궁사리를 들어갔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 국밥집 할머니가 뭐 얘기했어요? 옛날 얘기를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으셨대요? 일제강점기 동안에 자기는 자식들을 잃어버리셨대요. 슬픈 얘기입니다. 그쵸?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머지 고궁사리로 들어갔다고 되는데 고궁이 실은 고공이야. 여러분들 앞에 고전시가에서 고공가 본 적 있지 않니? 고공가, 고공닭 주인가 공부했었지. 고공이 뭐였어? 머슴이란 뜻이었잖아. 머슴사리로 들어간 거.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 오케이? 참고로 일제강점기면 나름대로 근대화 시기예요. 일제강점기 생각해봐. 기찻길 깔리던 시대였고요. 오케이? 증기로 움직이는 전함이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머슴을 들어갔대요. 네. 네, 그러세요. 그 긴 다섯 대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는 기별이 감옥에 나왔을 때 얼마나 피하득하겠어요. 자, 그 와중에 그것이 죽었대요. 이건 사건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식이 또 다른 장성한 자식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해방운동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지금 방금 뭘 했어요?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나온 거죠? 찾아가래요. 죽었답니다. 자기 자식 결론적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치? 유일하게 남아있던 혈육 하나마저 감옥에서 해방운동하다가 죽었어요. 그러셨겠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즐기라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 새끼 몇 대던 거 하나 둘씩 이러저러 다 때우긴 했지만 그런 텐데 왜 안 그럴 수 있었겠냐 하면은 이제는 힘을 줄 때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고 한 그놈마저 수가 없어졌는데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도 모진 것이니 하면서 뭐예요? 국밥집 할머니네 어떤 뭐랄까 궁핍함이라기보다는 슬픈 삶의 모습? 한겨운 삶이야. 이 슬픔과 한겨움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였죠? 일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식마저 감옥에서 죽었으니까 일제강점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에서 내가 하고 있는 태도는 뭐죠?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그러셨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민하고 있죠?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요새 그는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내다르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거잡지 못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왠지 뭐랄까 강단인 성격의 할머니 뭔가 생활력이 강한 그런 할머니 느낌이었는데 한번 말문 트고 이렇게 설명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도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고 한숨 쉬더라 이거죠.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자 어떤 단어를 썼어? 내가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대요. 기회 자 여기서 찾아내야지 뭐가 나왔거든 지금? 연민의 태도가 나왔거든. 연민의 태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 너 미리 말해 지금 하고 있잖아 잔등 되게 재미없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워스트 아니 이건 너무했다 워스트까지는 아닌데 막 작품이 술술 읽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대사가 겁내 긴 게 특징이거든. 그래서 스토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선생님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잔등 같은 수업 작품을 수업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처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다운되면은 혼자 알아서 좀 스스로 취업을 시켜주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가는 게 다 사람 제 명의 아닙니까? 해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 걸 어떻게 그럴 수야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혔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감도 암질이라도 다 문을 걸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뭐예요? 나는 연민의 태도를 보면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한 거야? 아유 그래?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운명 아닙니까? 자 운명 아닙니까? 운명이다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더 슬픈 얘기지? 지금 내 아들이 뭐하다 죽었다고요? 해방운동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런데 죽어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고 있어? 뭐 옆에서 물건 훔치다가 그렇지? 살인했다가 그냥 룰루랄라 걸어나오고 있잖아. 근데 내 아들은 좋은 일 했는데도 죽어서 나오고 있지. 열받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걸리겠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가도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는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려 피곤이 상처해서 턴 너줄때기 깡통 들고 앞뒤로 허칭거리며 업고 안고 줄고 주축기고 하는 꼴들 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갈 데가 어딥니까? 라고 말했어. 자 이거 중요한 장면이야. 옆에 별 붙여놔. 지금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체크를 해야 돼. 지금 방금 멘트는 이가 갈린다 라고 해서 누구에 대해서겠니? 일본 사람들이겠지? 자 할머니가 일본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가 갈린다. 내 마지막 희망, 내 마지막 아들 죽여버린 너희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지. 그런데 이 녀석들이 무릎 꿇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뭐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난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내가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얘들 뭐하고 있대요?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밥도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깡통만 들고 둘루랄라 그냥 돌아다니고 있잖아. 오케이? 배고파서. 그러니까 거지꼴이 돼버린 거지꼴에 일본 잔류인 잔류일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잠깐만 거지꼴이 돼버린 잔류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바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박애주의 휴머니즘을 말하는 구절이잖아.
할머니는 이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 내가 생각만 해서는 내 아들놈 죽인 저 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고. 근데 거지꼴이 돼가지고 밥을 한 끼를 못 먹어서 억지로 몸 끌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눈물이 나더라 이거지. 휴머니즘이고 박애주의고 그리고 인본주의죠.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 작품의 중심 사상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할머니 장면의 바로 앞에 뱀잠어 소년이 있다고 썼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느끼는 건데 이 뱀잠어 소년은 완벽하게 일본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친구야. 일본 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쪽으로 가. 근데 그 다음에 만난 할머니는 정작 자기의 아들을 잃은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안타깝대요. 오케이? 그리고 요 시장이 마치성이 말로 뭐예요? 우리가 겪었던 일본인으로 인한 어떤 뭘까 심성의 피폐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래 주제로 잡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요거 잡았으면 작품 주제 다 이해한 거예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점점점 만주서 오셨다니까 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보면 이 조그만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드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헐벗은 굶주린 것들 누구? 거지꼴에 자 1번을 말한 것이지.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상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서 선 채 지금 고무상 아오지 여러분들 혹시 아오지 탄광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옛날에 군함도 영화 혹시 있는 거 알고 있지? 군함도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큰 노동 현장에 투입되잖아. 참으로 우리라고 안 해 그랬을까? 비슷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 너 밥 먹어줄 테니까 일할래? 갈게요 해서 가는 곳이 아오지 탄광이에요. 죽어서야 나온다는 곳으로 또 유명하고 거기도 아무튼 다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아무튼 아오지 탄광 같은 데를 보내주는 이런 열차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도 벌써 내 얘기로는 다 써도 더 되는가 본데 참다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차 대기를 기다려 떠내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김내 붉은 것인들 그 속에 어쩌 없겠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시장터에 모여있으면 기차가 한 대 와서 선대. 그러면서 옆에 걸어놓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탄광 갈 거예요. 가서 일하면 너 숙식 제공. 근데 일본 사람들도 다 알지. 저기 가면 개고생할 거라는 건 뻔히 알아. 그런데 하루와 이틀과 3일까지는 버티는데 5일째쯤 굶으면 제정신이 아니게 돼서 살려주세요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타고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저 깡마른 몸으로 그 고된 일을 버틸 수 있겠니? 못 버티겠니? 못 버티겠지. 저 사람들 죽을 거 아니야. 안타깝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지 지금. 상황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라면 악독한, 표독한 우리 그 백성들의 힘을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만 많이 보다가 이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면모의 일본인 사람들을 모습을 쓰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아니어도 나는 아까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없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에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북적거리는 좁은 행성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아! 이제 A 나왔다! 자 할머니의 이런 태도를 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나의 머릿속에서 드디어 뭐가 나온다? 회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회상의 내용이 뭐였죠? A 좁은 행성로 위에서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이죠. 이걸 A라고 묶었고 자 이 A를 뒤쪽에 나오는 가와 묶어서 판단하는 문제 있었지? 이건 지문 읽고 바로 풀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죠? 풀어봅시다. 자, 노인은 그러고 이러고는 말을 끊고 호흠 하면서 깊은 한숨을 들이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뭘 회장이 되죠? 한 일본 여자였습니다. 업고 달고 또 하나 손잡고 업고 애 하나 업고 달고 애 하나 달고 손잡고 가는 거지?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를 가기를 기다린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나체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다. 지금 이거 뭐한 거니?
내일 회상 속에서 일본 여자의 모습이 묘사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지? 어, 그 여인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이런 두건을 쓰고 있었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오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 보고 있었던 거다. 자기는 누구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지. 나는 그 일본 여자가 하는 모습을 뭐하고 있었어? 관찰하고 있었어. 자, 관찰이라는 키워드 중요했다고 알고 있죠? 계속합니다. 그냥 끝날 때 나대가니까 그냥 끝까지 읽고 나서 문제 풀자.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 함지, 채두랭이 같은데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혹은 섞기도 하고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구들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일본 여자가 지금 뭐한 상태일까? 극도의 피로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와 동시에 한 행상 여인이 뭐죠? 길가에서 물건 늘어놓고 파는 사람이야. 행상 여인이 길가에다가 바구니를 늘어놓고 과일 같은 것들을 쭉 늘어놓고 이제 팔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지. 시장바닥이니까. 자, 그랬더니 이 일본 여자가 행상 여인에게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 이거 뭐예요? 그거 얼마냐고 묻고 싶은 거겠지? 배고파서. 자, 한 개에 5원씩. 행상 여인에는 허리를 구부려 광주리 속에서 담겼던 배 한 개를 집어들고 다른 한 손으로 활짝 펴서 일본인 아는 내 눈풀 가리움에 하나 꺼내서 이러고 있는 거겠지?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근데 일본 여자의 태도는 뭐였어? 멀거니 바라만 본다. 뭐 한다는 얘기야? 살 수 없다는 얘기지. 구매 불가? 오케이. 당연한 얘기.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내미가 엉겁바지 바치를 움켜잡고 비어틀듯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기지마이가 어미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그리고 엎인 것이 띠게 이렇게 뭐 아이를 벗고 다닐 때 뒤쪽을 띠를 두르지 띠게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뻗으며 어미의 어깨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어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앞에 내 맞은편에서 손을 다섯 개를 펼치고 있겠지?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들은 아 나 저거 이러고 있는 거야. 다들 배고픈 거야, 그지?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새 어린 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해 이런 말로 일본 말로 이러며 고개를 개우뜸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거야. 뭐 해달라는 얘기야? 나 돈 없다. 근데 애들을 봐라. 주면 안 되냐? 그 말하고 있는 거네.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구걸 장면이었어요? 자, 그래서 애걸이 없었다니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 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냐. 근데 그거 보고 지금 이걸 모두 회사하고 보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비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지. 자, 스토리 그냥 쭉 읽어놨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좀 단순해서 그렇지. 진짜 내가 오케이? 처음에 겪었던 사건은 일본 여인을 관찰한 사건. 두 번째, 국밥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질문은 없지만, 이 내가 국밥집 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신기해하는 이유는 이 국밥집 할머니가 국밥을 퍼고 남은 것들을 이 거짓골로 돌아다니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나 얻어먹겠다고 와서 줄을 서겠죠.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저 동족들에게도 자신의 어떤 재산을 내어주고 자신의 노력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뭘 느끼는 거야? 저 멀리 잔등을 보는 거겠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상처뿐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갔네요. 자, 질문을 쭉 불러 분석해버렸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 술렁술렁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7번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자, 37번. 위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사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지? 에이, 이거 그냥 질문을 똑바로만 읽었으면 틀리기가 더 어려워.
지금 고공살이라는 단어가 나온 질문을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말을 했어. A라고 써져 있는 묶여 있는 그 지점에 바로 오른쪽 부분을 보세요.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공살이를 들어갔지요. 됐죠?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차분하게만 근거 잡아주시면 돼요. 체크. 두 번째. 지금 누가 명이 튕겼나? 아닐까? 누가 명이 튕겼는데? 누가 튕겼냐? 1, 2, 3, 4, 5, 6. 세미가 없어졌구나. 다시 들어오겠죠? 네. 자,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2번.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불면의 고통이란 단어고요. 불면이란 건 뭐야? 잠이 안 오는 거지. 방금 읽었던 구절 바로 왼쪽에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도져서 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자, 1번, 2번 선택지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해드릴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문제를 내는 원리가 이것이로구나. 문제를 낼 때 보기 본문에 나와있던 지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떻게 돼? 하면 되지. 대치하죠. 무슨 소리? 바꿀 수 있는 다른 말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지금 지문에서 첫 번째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라고 했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제 속에서는 어떤 단어로 다시 대치시켰죠? 불면이라는 단어로 대치시켰지. 그거 말고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의 출제 원리는 우리가 문학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독서 파트에서도 심지어 헛버거 작문 파트에서는 특히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문을 읽을 때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거 찾을 때 이거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왜 안 오지? 그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네. 3번. 행상의 여인은 1번에 아는 내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주었다. 안 좋지? 5원이라고만 표시했고 준 적은 없습니다. 준 적이 없음. 근거 없음. 4번.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그렇잖아. 감옥에서 죽었으니 시신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모습 봤다는 얘기야? 못 봤다는 얘기야? 못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구나. 마지막 5번. 사내미 어린 게지마이 엎힌 것 등 새 어린 것은 생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자, 오버하지 마. 애기들이 구걸한 거였어?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행상 여인의 앞에 있는 일본인 여인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일본 여인도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를 구걸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치? 어려운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지. 참고로 이 여인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봐. 이 일본 여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들어왔다. 원래 소설을 읽을 땐 이런 스토리 만들어보는 것도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긴 한데 참고로 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일은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어서 오세요. 시험 문제 풀 때 하면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아유 애들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이 상태를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였었을까 처음에 적어도 이 정도의 과일은 먹을 줄 아는 정도의 충분한 경제력을 지닌 애 세 키우는 게 문제가 없는 집안이었겠지.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구걸이 아닌 구걸을 해야 되는데 또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한 푼 좀 쉬고 이렇게 구비지도 못하니까 애들을 핑계대면서 그렇지? 아이고 이거 좀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평소에 생활 패턴이 보인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정답 4번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뭐 정답률 이번 세트도 다 84, 94 막 이런 식이니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8번. 자, 다음은 창작노트 1번하고 치자. A, 기억부터 미음이 A, B 안에서 실현된 양상. 자, 지금 제한 조건을 조심해. 제한 조건은 분명히 A와 B 안에 있어야 돼, 그치? 근거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1번부터 보자. 기억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됐다. 자, 기억이 뭐였냐면 어디 갔어?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장면에서 나와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 그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된다고 말한 거야. 장난해. 내가 여기서 할머니와 갈등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뭘 했죠? 위로할 기회를 얻었다며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요? 됐죠? 1번이 답이네. 허무하지?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시도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니은, 비유적 표현은 사람의 가죽을 즐기다고 해서 즐기다고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이 됐구나. 가죽이 즐기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이 즐기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자식들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 나는 아직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가죽이 즐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 맞고요. 세 번째, 디귿, 서술과 대화의 결합이죠. 서술과 대화의 결합에서 마음이 뭐뭐 하였다 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인물의 심리와 실제 행동을 연결해서 그치? 얘기하고 있었죠. 3번 오케이. 4번 리을,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대요. 리을은 B에서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였다 로 실현했대. 장난해. 하고 있는 게 심리지 뭐. 답답해하고 한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거지. 마지막 5번 리엄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놈으로 바꿔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구나. 그쵸?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했다. 실제로 그 애와 그것과 그놈으로 바꿔서 말을 하고 있죠. 38번 오케이. 자, 39번 가봅시다. 원래 바로 풀었어도 괜찮은데 얼마 안 남았던 지점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가버렸어요. 정답률 96짜리입니다. 이거 틀리기가 더 힘들걸요? 1번부터 보자.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향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그치?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근데 2번. 회상 속에 자기와 인물 간의 외적 갈등? 지금 이 작품을 관찰하고 있는 나와 누구가 갈등을 벌였어? 없지 그런 거. 3번. 자아 부정 뭔 소리야? 4번. 환상적이야 이게 안 no. 5번. 뭐 인물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어? 그럼 이 인물은 미래의 불유한 영이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내용 판단할 수 없으니까 너무 쉽게 1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 봅시다. 1번부터 일본인 아낙네들의 아이들이 야단의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그치? 지금 원래는 객관적 태도였지. 한 발짝 멀떨어서 한 여인이 있는데 떼저는 옷을 입고 애를 달고 있었지. 그냥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여인이 존재했잖아. 아무런 감정을 집어넣지 않았어. 근데 그걸 보고 비참하다고 말했어? 객관적 태도가 변화했다. 그치? 예상대로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식으로 서술되고 있죠. 2번.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성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내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오케이. 지금 노인의 마음의 키워드는 뭐니? 연민하는 태도야. 자, 나도 할머니를 연민했는데 할머니는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한 존재들에게 대해도 연민을 하고 있었지. 이제 나도 회상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야? 연민의 대상을 떠올려본다는 얘기야. 그 전에 일본 여자는 내가 관심이 없는 대상이었어. 우리의 상황, 우리의 국토를 이렇게 만든 유리한 존재들의 뭐랄까 자국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반향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존재들이잖아. 큰 관심은 없었어. 근데 이제 떠오른다는 얘기는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경 쓰인다. 헤아리게 되었음 얘기할 수 있다. 3번.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뒤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것을 통해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 것 확인할 수 있다. 요 연민 아니죠? 그래서 어디서니? 박애와 휴머니즘. 눈물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썼던 연민의 정서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잔류 일본인들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고 한 것에서 내가 제3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제3자는 그냥 말 그대로 제3자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나는 이제 그 여인을 떠올린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떠올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인물이 불쌍해져서 말할 거 아닐까? 오케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제 대상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진 거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관용과 연민의 태도, 박의 휴머니즘 이런 식의 단어로 연결되면 되겠지?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1번은 아내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 여인의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건 뭐였죠? 나한테 저 돈은 없는데 하지만 먹고는 부활하긴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 말이 안 됐잖아. 지금 이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니? 아이고 애도 많네 힘들겠어. 자 이거 하나 드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때 행상인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행상을 하고 있는 걸 테니까요. 자, 어쨌든 40번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지금 문제 세트들이 조금 뭐랄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새로우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우리의 레벨에 비해서는 할만하다. 룰루랄라 풀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재 소설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이어서 파트를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현재 시각은 6시 8분이고요. 지금 누구한테 온 거지? 자. 현 시각 6시 8분, 6시 8분. 20분에 보도록 합시다. 6시 20분까지는 딱 앉아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잠시 후에 봅시다. 고치고 와.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식사를 했습니까? 네. 아, 8시부터라 좋지. 저 이제 쉬는 시간인데 당장 피시죠? 오예. 커피, 커피.